선생님들마다 다 똑같죠.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무당애로 태어났다. 뭐 중간에 뭐 시집 갔더니 뭐 무당이 됐다.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 무당된 게 저희 김씨네, 이제 제가 김씨잖아요.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대자비 같은 걸좀 하셨어요. 대자비도 하시고 이제 무당 아닌 무당식으로 이제 하시고 이제 줄이겠죠. 대신판을 갖고 무당을 크게 안 해. 뭐 옛날에는 많이 숨어서 했잖아요. 이게 뭐 자식들이 알까봐. 지금은 뭐 자식이 알든지 말든지 뭐 그런 상관이 없는데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줄이 좀 있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. 그래서 친정서부터, 할머니서부터 이게 신이 있고 또 우리 할머니 친정 엄마죠. 엄마가 스님 아닌 스님으로 이게 하셨다고 그래요. 제가 알기는. 그래서 그 줄이 김씨네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. 지금도 주장이 저희는 할머니 신이 많아요. 저희 할머니가 선왕 줄이거든요. 그래서 천신이고 뭐 열두 신령님이 일종의 나무 밑에서 다 이게 내리셨어요. 불사도 나무 밑에서 내리고 대신도 나무 밑에서 내리시고 누구만이냐 어떤 보살님만 천신에서 내린 게 아니고 조상줄에서 내려서 선왕줄로 내리셨어요.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무당이 되셨잖아요. 혹시 주변 사람들 반응이 조금 어떤가요?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이제 저희 전원 있는 분들 우리 오시는 분들은 나쁘다고는 안 해요. 또 주위에서도 저더러 뭐 아직까지는 뭐 듣는 데는 뭐 나쁘다 안 왔지만 뒤로는 뭐라 하는지는 모르지만 승질머리가 조금 안 좋다고는 해요. 왜냐면 사람들을 갖고 이용 이렇게 해서 막 살살거려 갖고 구슬 많이 띠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.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해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어요. 근데 지금 저희 주제가 무속인도 사람이다라는 주제예요. 근데 이 보는 시청자들도 그렇고 조금 아무래도 무속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솔직히 좀 많더라고요. 저도 보니까. 그분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지. 우리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무속인들이 또질 불쌍해요. 우리 만신들이 내가 볼 적에는 돈도 많아서 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금전 갖고 힘들지 않았지만은 지금 금전 갖고 첫째는 금전 갖고 엄청 힘들어해요. 우리 만신들이 남북에는 뭐옷잘 입고 뭐 남북에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힘든 제자분들이 많아요. 뭐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시 제자들도 잘해야겠지만 일반 분들도 평가를 안 두고 똑같은 사람들 같이 좀 생각을 하면 좋고 또 무속인들은 병원에 가면 안 돼요. 첫째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아, 왜 보살인데 왜 병원에 갔어요? 왜 보살인데 왜 수술했어?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그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. 우리도 인간이잖아요. 뭐 인간인데 항시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적에는 뭐 얌전한 사람들도 십오간에 이렇게 얘기가 되죠. 그런 거 편견을 그렇게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. 또 자손들이 보살 집안이라고 애들이 다잘될 수는 없어요. 근데 그 똑같아요. 우리 일반 자손들하고 무속인 자손들하고 거기서 거기예요. 근데 만약에 이제 무속인들 분들 자식들 속을 썩일 수가 있어요. 아, 왜 보살인데 자식들이 왜 그래?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그 대신 그거는 신령님이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자손들마다 사주팔자가 있잖아요. 초년에 안 좋은 사주팔자가 있고 중반에 안 좋은 사주팔자가 있고 나중에 난 사주팔자들이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. 무속인 자식들도. 그 대신 이제 남북에는 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. 이게 똑같아요. 일본 사람하고 무속인들도.